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저쪽에는 단일 팀이 나오는데 우리는 두 개 팀이 나와가지고 주장도 따로고 감독도 따로죠. 그죠? 그래가지고 공이 넘어오면은 그때 둘이서 만나가지고 누가 처리할 것이냐. 이거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전쟁이 이길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 대통령께서 뭐 항상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은 연합사체제다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 참 월남전 다녀오신 분 많이 계십니다만 이분들의 참 피와 땀, 목숨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78년도 11월 7일에 연합사가 창설된 거죠. 사실 참 정말 그 박 대통령께서 잘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연합사가 해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503조 원의 돈을 갖다 보이는 겁니다. 503조 원. 그냥 10조 원, 20조 원이 아닙니다. 503조 원. 아마 우리 대한민국 예산 전체를 다 갖다 부어야지 무기를 확보할 수 있고, 무기를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전쟁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전쟁의 억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김정일이 미국을 무서워하지 한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주한미군 이렇게 이제 나가겠죠. 주한미군이 할 일이 없는데 왜 한국에 있습니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사관 이미 가겠다고 연합사령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연합사 해체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맞습니다. 그래서 재협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대남 정면 대결 선언했죠. 핵실험 탄도탄 발사했죠. 그래서 전에보다도 북한 위협이 더 엄중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연합사 해체를 국민이 많이 반대했고, 그 다음 천만 명 서명운동 현재 900만이 완료돼가지고 제가 최근에 미국 쪽으로 듣기로는 미국 쪽에서 굉장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왜냐? 어린애 빼고 900만이라는 성인들이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는 것을 알고, 아, 이거 한국에서 욕을 하면은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이제 물어있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연합사 해체하면 안 된다고 국방위에서 통과를 시켰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7년 11월 8일 날 그 대선 후보 자격으로 제안군인에 오셔가지고 한 천만 명 제안군인은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연합사 해체 문제는 시기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고 제안군인회에서 계리문이 금년도 2월 달에, 그 다음에 대통령 서신 발송, 그 다음에 조선인 어머니 법제처에다가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은 전작권 한수 위헌 소지, 전작권 한수가 결과 연합사 해체입니다.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국무회의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협상에 응할 것이냐. 지금 오바마 정부가 바뀌었죠. 전에 부시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가 맺었는데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호의적인 분위기가 연합사령원 하신 분들이라든지 한국을 전문적으로 하는 과학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 쪽은 한국보다도 한 10배 많은데 한국을 전공해가지고 밥 먹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한국 과학자들 입장에서 연합사 해체하면은 한국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여러분 참모들이 아마 아시아통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지금 와 계시는 분이 굉장히 우호적인 조치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다고 지금 거의 아마 마음을 굳히고 있는데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사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연합사 해체는 우리 국방부 장관끼리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FTA보다도 한 단계 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협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 미국 애들하고 뭐 했다 해서 전부 다 북한 애들하고 우리하고 하는데 북한 하나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난번 이제 6월 16일 날 한미정상회담 가기 전에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죠. 한미정상회담에 반드시 오바마 대통령한테
정식 어적가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핵실험 했으니까 우리 한미연합사 해체를 좀 뒤로 연기하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한번 준비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겠다. 이렇게 적극성이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지금 안타까운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2월 달에 지금 출범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국방부에 있습니다. 왜냐?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애들이 유사시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3년이라고 남았으니까 매 10월이나 10월 말에 하는 그 한미국방부 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그때 재검토해가지고 안 되면은 2012년 가까이 가가지고 연기하자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한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연합사 해체 작업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50% 이상 넘어갔는데 90%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특수전 사령부가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보고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7월 30일 날 특수전 사령부 이천시에 옮기도록 합의했다. 왜 그러냐? 이천시에 땅을 다 사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는 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이번 11월 달 말경에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방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혹시 미국 애들하고 협상하면은 지난번 촛불 난동 시기식으로 또 들고 일어나면 어떨 거이냐. 이게 우리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이명박 정부의 연합사 해체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대통령 아시는 분은 바로 가셔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연합사 해체되면 아마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도 아니 위험한데 누가 여기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위 외통위 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바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임무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 주도의 남북 통일을 미국 애들이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 힘을 안 빌리고 했을 경우에 남북 통일은 커녕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아파트 사시는 분 아시면은 전기하고 수도 끊어지면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우리는 전쟁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고 이기는 방법을 여태까지 강구해 왔는데 노무현이가 전쟁을 하겠다는 식으로 연합사 해체를 해놨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연합사 해체를 남북 통일될 때까지 뒤로 연기하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00만이 됐거든요.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1000만 명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명 서명운동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코나스넷이라고 KONAS.NET에 들어가시면은 거기가 장군인에서 운영하는 전자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하나 기사 하나를 클릭하면은 왼쪽에 이렇게 중간 부분에 아이콘이 뜹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뜹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전자서명을 지금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 변경 문제입니다. 지금 전시작동권 전환이라는 용어를 모든 언론에서 쓰고 국방부에서도 이제 자기가 잘못해놓으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자꾸만 덮기 위해서 전시작동권 전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쓰시지 말고 한미연합군 사령부 해체라는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연합사 해체를 만약의 경우에 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 국력을 전체를 다 쏟아 넣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방독면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전부 다 전쟁터에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노력해서 연합사회체를 연기만 시킬 수 있으면 저 생각은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김정일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통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피 안 흘리고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